그런 것들이 아, 이분이 진짜 준비가 덜 된 후보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당이 해왔던 것, 기존 정부가 해왔던 것에 대한 학습이 빨리 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 잠깐만요. 이게 무슨 특정 후보에 대한 뭐 자문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선거가 왜 정책이 실종된 선거일까에 대한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책 실종 안 됐다고 봐요. 역대 우리 선거를 되돌아보십시오. 2007년 대선. BBK 말고 뭐가 기억나세요? 거의 정책이. 그러니까 과거하고 비교해보지 말고요. 아닌데. 이번 선거에 정책 대결이 아직까지 없는 건 맞죠? 이번 선거만 놓고 보자고요. 그래도 그 총선 때 정책이 그러니까 나오고. 이번 선거만 놓고 보자고요. 대선 아니요, 때 저는 아직까지 그렇지 그런가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저는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제가 뉴스레터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받는 거 보면은 뭐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계속 보내는데 계속 정책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 언론이 받고 계십니까? 아니요. 언론이 그 왜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 저는 정당은 새누리당도 그렇고 박근혜 후보 계속 뭐 정책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는 역대 선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책이 빨리 쟁점화되고 있다. 근데 언론들은 늘 하는 얘기가 정책 선거 실종됐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을 비난하는데 저는 그 언론이 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아니 뭐 각 정당들이나 후보들이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대선이 뭐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와 관련된 주요한 정책을 둘러싼 쟁점이 부각이 돼서 후보들 사이의 차이가 그 어떤 국민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런 단계로까지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죠. 이거가 어떤 데 원인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선은 전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서 기여한 부분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뭐냐면 안 후보가 나오면서 아까 아마 조기숙 교수님 뭐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내지는 또 여야 사이 어느 정도 균형이 돼서 지금 뭐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렇게 야권 쪽도 그렇고 다들 중앙으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다들 중앙에 와서 뭐 부동층 내지는 중도층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여야 지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하나 있기 때문에 무슨 차이가 잘 안 난다는 거 새 후보 사이에 그렇게 뚜렷한 차이가 안 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안 후보가 이렇게 재시되면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관심이 지금 단일화에 가 있어요. 단일화에 가 있고 또 두 후보는 섣불리 이렇게 정책적으로 뚜렷한 것들을 내놓아가지고 둘 사이의 차이가 부각이 되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단일화 과정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두 사람이 정책을 내놓고 경쟁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싸움을 해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서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랑 어떤 정책 경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구도가 아닌가. 따라서 이게 단일화가 늦춰지면서 그만큼 정책적인 어떤 쟁점들이 부각되는 것도 늦어질 거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실 이런 좀 논란이 좀 덜 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사실 뭐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주변의 대외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교수님 답답할 거예요. 제 관점하고는 예. 많이 다르셔가지고 홍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 국가 균형 발전 계획 같은 것들이 계속 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국토종합 계획. 국토종합계획 같은 것들은 국토종합계획을 만드는 근본적인 철학이 있는 것이죠. 그 철학 중에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대 동안 그리고 전두환 시대 동안 우리나라가 불균형하게 발전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걸 교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걸 설치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정부 때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제 말씀은, 그럼 뭐, 그동안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뭐, 갑자기 또 뭐 만드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선거가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대통령 후보가 낼 수 있는 정책의 치밀성과 그것의 실제적인 구체적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미국과 같이 두 개의 아주 고정된 두 개의 정당이 아주 오랫동안 말하자면 쟁피하면서 아까 조기숙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많이 좋은 그런 정당들이라면 몰라도